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선명 아시라프입니다. 제품 이름은 팀 매직 제품이고요. 503017R35 제품이 되겠습니다. 서버도 굉장히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주행성도 보시면, 와. 오, 잘 나왔죠? 그 다음에 차가 정말로 잘 갑니다. 보통 차가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20만원대 후반이고 30만원대 초반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. 자, 기본 차체가 너무나 좋은 제품이고, 이 버킷도 잘 되어 있고요. 안에 보시면은 이 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. 좀 아쉬운 게 이제 벨트 차는 굉장히 진행이 잘 되는데, 이게 만약에 모래에서 굴린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. 절대로 모래에서 굴리시면 안 되고요. 오직 깔끔한 데서 굴리시길 바랍니다. 안에 내용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거번호 17-R35 검사하면 되겠습니다. 예, 앞에 것도 있지만 17-R35 검사하면 되겠고요. 자, 이거 빼볼게요. 자, 어휴, 힘든데요? 자, 리얼하게 또 하기 위해서. 자, 잠시만요. 짠! 자, 바디핀을 4개 뺐고요. 그 다음에 쫙 올리면은 안에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자, 이렇게 쫙 열면은 바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몸체가 쫙 보입니다. 앞쪽부터 살짝 볼까요? 앞에 카본으로 되어 있는, 화이트 카본으로 되어 있는 앞에 범퍼 스테이와 함께 이렇게 쭉 보시면 쇼크도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에 쇼크 타워, 그 다음에 중앙 쪽도 굉장히 쫙 확 틀어지고요. 원웨이 베어링 아시죠? 원웨이. 한쪽, 가쪽이, 바깥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쪽만 돌아가고요. 갔다가 뒤로 빼면 같이 돌아가는 원웨이 방식이에요. 디프, 볼트, 보시면 다 육각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디프, 다. 자, 원웨이 디프, 원웨이에다가 보시면은 벨트가 하나, 벨트가 둘, 벨트가 셋, 쓰리 벨트예요. 그 다음에 앞쪽도 유니버셜 되어 있고요. 앞쪽도 유니버셜, 뒤쪽도 유니버셜. 그쵸.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있고, 굉장히 이쁘죠. 그 다음에 파트 용량을 저렴한, 굉장히 적은 용량이었는데, 7200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. 자, 그래서 우리님께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의 1시간은 주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모터가 뜨거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팬이라든가 뭐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좀 좋겠고요. 모터 변속기 뭐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. 그리고 주행할 때, 그쵸, 벨트답게 약간 벨트 소리 나죠? 샤프트는 또 샤프트 소리가 있죠. 그리고 백러시가 얘가 충격받으면 기아가 갈릴까봐 지금 백러시도 맞춰놨습니다. 백러시도 맞춰놨어요. 이렇게요. 백러시도 이 정도 괜찮아요. 이렇게 똑똑똑똑 이 정도 이 정도 소리를 보시면, 소리 들어보시면 오케이, 이렇게 되는 차가 됐습니다. 자, 급속 충전기와 그 다음에 타이어인데, 타이어는 우리님께서 또 여러가지 타이어가 있는데 또 선택하신다면 말씀해주세요. 자, 출고 전에 동영상 찍는 거고요. 자, 바디 한번 다시 딱 씌워볼게요. 딱 씌우면 멋진, 예, 바디 자태가 아주 멋있습니다. 이런 차인데 끌고 다니면은 얼마나 좋을까. 자, 제품 이름은, 자, 17-R35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17-R35 검색하시면 바로 20만원대 후반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. 만약에 배터리 충전기 고급형을 하신다면은 30만원대 중반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은 R35 팀매직 제품 E4D 구요. 그 다음에 RCF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자.